명당으로 손꼽히는 10승지 중 한 곳,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하지만 가파른 지형과 싸늘한 날씨는 타지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여기 살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살기 힘든 것이 오히려 더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평온하게 하고. 어려움이 삶을 더 윤택하게 한다는 이들. 그대가 있어 지금 여기 바로 이곳이 명당입니다. 첩첩 산으로 둘러싸인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해발 1000m 고지, 거짓말처럼 평평한 언덕이 나타납니다. 고랭지 밭을 가득 메운 건 탐스럽게 익어가는 가을 배추. 젊은 농부들이 함께 일구어낸 공동 배추밭이랍니다. 근데 여기가 그래도 그나마 지금은 다니기가 좋은데 좀 있으면은 길을 통제시켜서 다니지도 못해요. 너무 높아서 길이 어려워서. 이 배추밭이요? 네. 아, 그런데 여기 네. 10승지 중에 한 곳 아니에요? 네, 맞아요. 무풍. 무풍이 10승지 중에 한 곳이에요. 아, 근데 네. 얘기만 들어보면 네. 되게 살기 힘든 곳인데요? 그렇죠. 얘기만 들어보면 약간 오지인 것 같기도 하고 살기 힘들어 보이는데 근데 그 살기 힘든 것이 오히려 더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평온하게 하고. 늦가을 추위에 벌써 서리꽃이 장관을 이룬 무풍면. 겨울이 일찍 찾아드는 만큼 배추 수확도 서둘러 시작합니다. 소리 들리시죠? 엄청 아삭아삭거리는 소리. 멋있지? 진짜 맛있어? 네. 직접 키운 거라 맛있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접 키운 거니까 그런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키웠는데 맛이 좋으면? 뿌듯하죠. 그래서 이 맛에 시골에 있지 않나 싶은데. 배추를 재배하기에는 최적의 땅. 하지만 차도 다니기 힘든 오지 중의 오지. 날씨도 변화무쌍해 하루에도 몇 번씩 맑았다 흐렸다 반복합니다. 야, 비 다시 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빨리 가자 빨리. 이번에 비 오면 맞고 먹어. 배꼽 시계 울리면 돗자리 펼치는 곳이 이들의 식당. 아니 다른 데 가서는 못 하잖아요. 뭘요? 이런 거. 비 오는데 밥 먹고. 그 이런 상황이 나중에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저희도 좋았던 기억보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힘들었을 때 이럴 때 더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해발 고도가 높아 벌써 매서운 추위가 느껴집니다. 아 진짜 추워. 너무 추워. 진짜 추워. 이럴 땐 뜨끈한 라면 국물만 한 게 없죠. 아, 맛있다. 야! 말 좀 하라고. 이 맛이 바로 천국의 맛. 와, 여기가 진짜 라면 명당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여기서 먹는 게 라면이 네. 최고예요? 아니, 풍경도 좋고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면 명당이에요? 네, 공기도 좋고
맛있어요. 비가 또 오네요. 네, 또 오네요. 불편한 일상도 재미삼아 지내면 즐겁습니다. 선아 씨 부부가 사는 곳은 무풍면 고을짜기 마을. 사실 이곳 무풍면은 아내의 고향입니다. 김치 담그는 거는 저도 아직까지는 몇 번 해보긴 했는데 저 혼자만 먹어요. 네? 아니 김치를 담으면은 저는 맛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맛있다고 안 느끼더라고요. 아니 사모님이 하시는 거 김치 맛없어요? 아, 전 전라남 사람이어서 달고 짜고 음식이 좋아서요. 선생님 맛없다는 네. 말 안 하시네요. 아, 음식은 맛있습니다. 아, 맛없다고 안 하는데 이제 알 수 있잖아요. 항상 이게 박스가 넘어와서. 도시에 살 때만 해도 김치를 담가 먹는 일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 나 허리 아픈데. 알았어, 나와봐. 내가 이걸로 해줄게. 그래? 어. 눌러서 담글 건데. 뭘로 누를 거야? 이걸로? 누워야죠. 허리 아프다 하니까 남편분이 바로 와서 대신 해주시면. 네, 그럼요. 해줘야죠. 애를 셋씩이라 낳았는데 당연히 해줘야죠. 그죠, 뭐? 그렇지. 그래. 한 명 더? 아, 아니야. 됐어? 어. 이곳에서는 많은 것을 오롯이 부부의 힘만으로 해결합니다. 함께하는 행복을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부부는 벌써 세 아이를 키우는 다둥이 가족. 꽉 잡으세요. 하나, 둘. 아, 이거 세 개 다 따는 거 천천히. 바구니를 내세워 드릴까? 어린 두 딸에게는 사과밭이 놀이터. 애기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 때문에도 시골에 더 있고 싶기도 하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애들한테도 좋고 어차피.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제가 키운 거 먹이고 싶고. 사과 더 따야지. 아빠. 응? 사과 이렇게 많이 따서 누구랑 먹을 거예요? 우승이랑 연민이랑 소시섭이랑. 어? 엄마 아빠는 안 줄 거예요? 그래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줄 거야. 엄마 아빠 줄 거예요? 돌이켜보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없이 소중한 순간이겠지요.